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관리령입니다. 벼는 수확 시 콤바인 조작이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므로 표준 속도를 지키도록 하고, 수확한 벼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품질이 나빠지므로 일반용은 45에서 50도씨 정도, 종자용은 4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도록 합니다. 저장기간 중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은 벼의 수분 함량을 15%, 저장온도 10에서 15도씨, 상대 습도 70에서 80% 정도가 되도록 유지시켜주고, 저온저장고에 톤백을 적재할 때는 가능한 냉각 공기에 접촉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두며 벽체에서 발생하는 결로가 톤백에 닿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밭 작물 관리령입니다. 수확기에 있는 작물은 서둘러 수확하여 뒷구루 작물의 파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확한 밭작물은 잘 말려서 건조 조제해줍니다. 보리는 월동 전에 본잎이 5에서 6매가 되어야 안전 월동이 가능하므로 지역별로 알맞은 시기에 파종하도록 하며, 파종 전에 반드시 종자 소독을 하여 종자로 전염되는 이상마름병, 붉은 곰팡이병, 깐부기병 등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채소 관리령입니다. 가을 배추와 무는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해 부직포나 비닐을 준비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덮어주거나, 수확기가 된 무와 배추는 서둘러 수확해줘야 합니다. 탈곡한 콩은 정성기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 후 수분 함량을 14% 이하로 건조하여 서늘한 장소에 저장하며, 장기 저장 시 온도를 5도씨 이하, 상대 습도 60% 내외로 유지시켜줍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령입니다. 사과는 수확 전 이상한파에 대비하여 익은 과일부터 수확하고, 과일 착색이 불량하여 수확이 곤란한 과수원은 기상예보를 참조하여 동해 대책을 세워주도록 합니다. 과수원의 온도는 지표면이 더 낮으므로 수관 하부쪽 과일부터 수확해주고, 저온으로 인하여 과일이 얼었을 경우 바로 수확하지 말고 기온이 오른 다음에 수확해줍니다. 끝으로 가축 사양관리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축과 축사 환경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는 시기로 균형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하고, 부재역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하여 축사를 항상 깨끗이 하고 사료기, 급수기는 자주 청소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농사정보였습니다.